2020년 4월 5일 벚꽃이 만개한 오늘은 식목일이다. 봄이 찾아오면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날씨도 좋고 햇살도 적당한 것 같다. 게다가 오늘은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2층 테라스에 나무는 아니지만 뭐라도 심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었다. 만두를 잡으러 가야겠다! 만두를 잡으러 가야겠다! 만두를 잡으러 가야겠다! 만두를 잡으러 가야겠다! 작년 가을에 구입하고 방에 처박아 두었던 이 박스들을 열기로 했다. 만두 이거 뭐야? 태! 이거 누가 물고 있으래 이 새끼야! 솔직히 뭘 샀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그냥 뜯을 뿐이다. 언박싱을 마치고 낙엽으로 꽉 막혀있던 배수구를 청소해준다. 화분들을 자리에 위치해주고 흙을 뜯어서 화분에 부어준다. 그런데 깔망은 안 산 것 같다. 피아 만두. 띵띵띵띵 A few minutes later. 띵. 아휴. 깔망을 사다가 화분 밑에 깔아주고 조그만한 돌덩이 모시기 그것도 깔았는데 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냥 깔어. 아유 그냥 깔어 뭐 내 인생이 뭔지 한 번에 됐나. 그렇다.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 그냥 흙을 붓고 단단해지도록 눌러준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안돼 만두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야, 만두야 왜 이렇게 흙이 묻었어? 흙을 뜯고 바로 뭔가를 심으면 안 좋다 그래서 오늘의 작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했다. 다음 날 출근 전에 물을 받아놓기로 했다. 수돗물은 하루 이틀 냅둬서 염소 성분이 날아가면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한다.
그렇게 또 다음날 받아놓았던 물을 흙에다가 듬뿍 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흙 사이사이에 공기들이 빠진다고 한다. 화분에 물을 듬뿍 뿌린 뒤 찾아온 주말. 오늘은 흙에다 모종과 씨를 심기로 했다. 여기다 모종하고 씨를 여기다 하고? 응, 좋아. 치커리와 상추의 모종을 사왔다. 여기를 이만큼 파서 심고 조심조심 정성스럽게 모종들을 하나하나 심어준다. 이번에는 씨를 심어볼 차례이다. 흙에다 씨를 심을 자리를 만들고 깻잎 씨를 심어주고 적상추도 심어준다. 씨앗을 심고 흙을 덮어주니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화분에 물을 주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물 괜히 줬네. 아무튼 오늘 심은 나의 일용할 양식들이 잘 자라주길 바랄 뿐이다. 그렇게 나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 모종은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자라나는 듯 보였지만 씨앗들을 심어둔 곳에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았다. 이거 뭐 하나도 안 나와? 2020년 4월 19일 모종의 겉에 이파리를 하나씩 떼어주면 더 잘 자란다길래 하나하나 조심조심 떼어주었다. 씨를 심은 화분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야, 이게 나오긴 나오는구나. 조그만한 새싹이 귀엽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물을 뿌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갈 무렵 꽃이 피는 5월이 찾아왔다. 모종들은 쑥쑥 성장해 이렇게나 커졌고 새싹들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만 갔다. 와, 이거 진짜 많이 자랐다. 깻잎 엄청 올라왔네, 이거. 와, 이게 다 자라네. 농원 아주머니가 분명히 씨는 다 안 자랄 거라 그랬는데. 와. 무럭무럭 자라난 새싹들에게 화분의 자리가 좁을 것 같아서 오늘은 분갈이 작업을 하기로 했다. 새싹 한 뭉텅이를 화분에서 뽑아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나누어 옮겨 심었다. 원래 화분에 남은 자리에는 오늘 사온 고추 모종을 새로 심기로 했다. 분갈이를 한 뒤로도 나는 매일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줬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귀찮았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좋았다. 받아놓은 물을 옮겨서 또 화분에 뿌리고 뭐 그런 귀찮은 걸 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으니까. 그렇게 매일 똑같은 나의 아침이 반복되었고 앙증맞은 깻잎이 이렇게나 자라났고 푸릇푸릇하던 상추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렇게 5월에 폈었던 꽃들은 다 떨어지고 시간이 흘러흘러 6월이 왔다. 만두 방금 삑사리라는 거 다 들었어. 2020년 6월 6일 새싹들은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째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많은 느낌이다. 이거 언제 먹어 이러다가? 모종 살 때 아줌마가 한 2주 키우면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얘네는 다 자랐어 지금. 튼튼해. 쟤 왜 안 크지? 아 이것도 죽어가는 것 같은데 다. 이거 흙이 안 좋은 건가? 모종이 있는 화분의 흙들을 갈고 깻잎과 상추도 2차 분갈이를 하기로 하였다. 먼저 모종들을 조심조심 뽑아내고 원래 있던 흙은 조금만 남기고 퍼내고 새로운 흙으로 덮어준다. 얘들아 좀 자라라. 화분과 모종의 개수를 계산하고 분갈이를 시작한다. 상태가 좀 상태 좋은 거야. 오케이. 아 귀여워. 아이씨 이건 다 죽었네 뭐. 죽은 고추 모종을 화분에서 빼내고 흙을 갈고 그 자리에 새싹들을 옮겨 심는다. 이렇게 2차 분갈이 작업도 완료가 됐다. 이건 내가 키울 거고 얘네들은 혹시 몰라 분갈이를 안 했고 얘네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이제는 정말 별탈 없이 쑥쑥 자라주기. 나는 항상 변함없이 화분에 물을 듬뿍 줬고 매일같이 보살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7월이 되었다. 세 달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열심히 키웠지만 새싹들은 점점 힘을 잃어 죽어갔고 2주면 키워서 먹을 수 있다는 모종들도 점점 힘을 잃어 죽어가는 듯 보이더니 끝내 꽃을 피워내고야 말았다. 뭐야 꽃 폈는데? 저기 치커리 꽃 피면 끝난 거래. 그게 다 큰 거야? 아니 이제 꽃 피면은 밑에 잎들은 안 자라고 여기서 이제 씨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퍼지는데 망했어. 그 자란 애들이라도 먹을까? 이거를 뭐 어떻게 먹어? 무등 아빠 괜찮아.
이것도 안 먹으면 죽겠지 또. 올해 농사의 수확이다. 진짜 밑에 다 풀들은 다 죽었어. 햇살이 너무 좋아. 이거 내가 며칠 동안 비 와가지고 물 안 줬거든? 응. 다시 들었네. 우리 만두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풀 다시 들어버렸네. 가자. 그렇게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키워서 얻은 상추는 여자친구의 손끝에서 비빔국수의 고명이 되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그 내 내다버린 3개월. 그래도 상추 맛은 나네. 쌈은 못 싸먹지만 살짝 씁쓸해 더. 이게 진짜 쓴맛이 나서 씁쓸한 건지 내가 씁쓸한 건지. 맛있다. 맛있다? 상추가 맛이 나는 건지는 모르겠어. 뭐 어쨌든 고기에 싸먹든 이렇게 먹든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내가 사먹는 상추 한 장이 손쉽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게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 3개월이었다. 맛있다. 이대로 포기하기엔 뭔가 아쉽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또 하나를 배워가는 거. 너무 부족하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요 정도. You're so beautiful, it's so personal. And why you play these games? I question my faith first of all. You'll never know. What I really feel when I'm all alone on the road. 비록 한 번의 실패를 했지만 다음번엔 성공할 수 있기를. 나는 Show.